NPM 수업에서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현재 보면 index.js까지 만들어두고 그리고 package.json을 우리가 구성을 했었죠. 그리고 dependency를 node.h와 라이브 서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이름을 예정수적 바꿔놓겠습니다. 얘를 partition으로 바꿔놓고 조금 이따 쓸 겁니다. 지금 당장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index.html 파일도 하나 만들죠. 만들고 그리고 app.html도 하나 만들게. JS도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app.js는 간단하게 그냥 alert 할 거예요. alert hello superman superman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index.html은 그냥 단순하게 html 보일러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그냥 소스 파일만 지정해 놓겠습니다. 스크립트 소스 파일 스크립트 소스 파일이죠. 아유, 타이핑이 제대로 안 되네요. 리트의 소스 파일 연속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bundle.js로 지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bundle.js라고 하는 파일이 없죠, 여기 없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이미 웹팩을 설치를 하셨죠. 웹팩 그리고 소스 파일 app.js 그죠? app.js 자체를 bundle.js로 패킹하란 말입니다. bundle.js 그렇게 하면은 왼쪽에 새로 이 bundle.js 파일 하나 딱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 만들어졌나요? app.js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복잡하게 들어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hello superman 이 한 줄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 두고 그리고 대부분 다 주석이고 실제로 쓰이는 것은 요 파일 요 내용밖에 없죠. 요 펑션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설치했던 거 라이브 서버를 한번 돌려보죠. npm run server 그러면은 뱅글뱅글뱅글 잘 돌아갈 겁니다. 이미 우리가 npm 과정에서 설치해뒀었죠. 그죠? 라이브 서버가 이렇게 http 127001 로컬 서버입니다. 포트는 8080에서 돌아간다고 되어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주소를 넣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hello superman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bundle.js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index.html에 있는 것은 app.js 여기 만약에 app.js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돌아갈 겁니다. app.js를 두더라도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 또다시 이렇게 OK 잘 돌아오고 있죠. 그런데 app.js가 아니고 bundle.js라고 굳이 이렇게 한번 둘러서 가는 겁니다. 둘러서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둘러서 가는 이유가 바로 dependency 인젝션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